크림아 갈까? 귀엽나? 어 여기 앉으면 되겠다. 이거 시켜봤어요. 밀크티? 오 색 진짜 진하다. 맛있다. 파스코 타이티 드링크 밀크티 맛이에요. 오 맨날 먹는 세트에다가 아우 맛있겠다. 오늘 어 언니 이거 하긴 우리 좀 이따 뭐 계속 먹을 거지? 그래. 어 조금 소소해가지고 깜짝 놀래. 이건 처음 시켜 먹어보거든. 맨날 품절이었어. 어 맛있겠다. 아우 맛있겠다. 나는 이게 진짜 먹고 싶었어. 하나 맛있지? 어, 그치 그치. 이게 태국식이라서 진한 거 확 다르지. 똠얌도 완전 맛있어. 일단 이 맛을 보고요. 언니를 사줘요. 아니 근데 언니 왜 이렇게 맛있어? 나 배고픈데? 이상하다? 아니 먹어. 케이크 한 판 먹고 왔는데? 이거 맛있다 진짜. 그치 김치찌개 맛이지. 김치 없는 김치찌개야. 근데 좀 색다르지 않아? 그냥 어. 먹는 쌀국수랑 좀 다르지. 이것도 그렇고. 원래 엄청 주신대 여기. 그 본점이 거기잖아 옛날에. 왜냐면 사람들이 여기 들어봤대. 소이연남 내가 아까 하는. 어때? 맛있어? 목이다 목이다. 아 쫌딱 못 먹어봤어 사람이? 그러니까. 근데 여긴 진짜 괜찮아. 맛있어. 애견 동반으로 갈 수 있는 곳 중에 진짜 베스트. 그리고 오늘 날씨에 너무 잘 어울린다. 약간 흐리고 지금. 뭐야? 아 뭐야 오늘? 쇼핑몰 성공하면 다 되잖아. 먹고 인형 옷 갈아입기 시작이야. 아바타 시작. 시작. 바로 시작. 근데 여기 가면 공깃밥도 무조건 시켜야 돼. 국물에 말아야 돼. 국물에 말하면 끝나. 페이스 커버? 얼 근데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오 맞아 맞아 맞아. 진짜로? 언니야 엄청 예쁜데? 언니 와봐. 아니야 너무 예쁨 진짜. 근데 바지는 약간 핏이 애매하다. 어어 근데 위 돌아봐 하나만. 위에 너무 예쁜데? 짜잔. 어 이것도 괜찮은데 하나만? 아 이것도 귀엽다. 소매 완료. 예쁘게 입으세요. 아니 저기 핸드폰에 대고 언니 얘 좀 말아 카메라에 대고 땡큐 이거 뭐야 너무. 아니 근데 자라는 잘 고르면 예쁜 게 있어. 언니도 하나 예쁜 거 건졌어. 재작년인가? 아니 길이만 줄이면은 바지 자체가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응 괜찮지? 아니 이게 뭐냐고. 아 진짜 웃겨. 바지 어때 하라마? 아니야 아니야 완전 베스트 아니. 아 윗도리도 완전 베스트 아닌 것 같아. 귀여워. 근데 언니 이것도 입어보면 좋겠어. 일단 주황색. 어 언니 봐봐 이쪽으로 돌아봐. 이 옷으로 어. 괜찮은데? 아니 이거 좋아하냐 큰일 났어. 커버넛에서 윗도리 하나랑 바지랑 샀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 아 진짜 너무 비싼데? 아니야 깜짝 놀랐는데. 아니야 오래 입으면 되지. 가자 렛츠고. 지금 저희는 공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당 충전이 필요해요. 당도 70 했어요, 70. 언니 당도 한 낮은 걸로 먹어. 저번에 거의 어, 30으로 먹었던 것 같다. 저 쉬고 있어. 짠! 완전 달달. 너무 맛있어. 맛있지? 갑자기 당 충전. 그치? 집에 도착을 해서 치킨을 시켰습니다. 이건 언니가 했던 파스타랑 비비큐 황홀이랑 이것저것 시켰어요. 어, 너무 힘들어. 그럼 우리 오늘 고생했다. 짠.
우와, 여기 되게 좋네요. 하람이랑 언니랑 피맥 플레이스라는 곳에 왔어요. 여기 경치가 완전 끝내주는데요? 이걸 보면서 피자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어떤 거? 이거 집중하면 시림프나 콘치즈? 시림프 어때? 좋아, 좋아. 그리고 디핑? 디핑은 있어야지. 통닭 먹을까? 떡볶이 먹을까?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지. 아, 감자튀김도 맛있겠다. 떡볶이? 떡볶이? 나 감자튀김 하나 먹을까? 이미 밥이 뭐. 음료수. 하람이한테 선물을 주려고 짜자잔! 모자를 샀습니다. 빨리 뜯어보세요. 어, 이거 샀지? 이건 샀고, 이거는 제가 전에 산 건데 안 들어가지고, 하람이 들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어때요? 귀엽지? 그리고 이거는 향수. 그 치마랑? 어? 어. 치마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우선 디자인 어때? 마음에 들어? 그치, 귀여워. 근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아, 야, 오늘 옷에도 어울리겠다. 뭔가 색깔이. 아니야, 들어가지. 잠깐만 뒤돌아 있어. 알았어, 알았어. 뉴진스다, 뉴진스. 연예인 줄. 쪼로론. 피자가 엄청 커요. 피자 반반에다가 떡볶이에 감튀까지. 요거를 풍경을 보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어, 너무 좋다. 너무 잘 온 것 같아. 우리 크리미. 우리 크리미도 있어요. 우리 크리미는 밥 먹었어요. 짠! 원래 여기 도톰한 종류였는데?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크기는 진짜 크다. 응. 맛있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해. 근데 하긴 그건 그렇다. 와서 먹을 때는 두툼한 게 좀 메리트가 있는데, 그치? 맛있다, 근데? 어. 근데 이렇게 큰 게 뭔가 사진 찍기도 좋고. 봐. 꿀이잖아. 탱탱하고. 근데 오늘 혼자 일찍 좀 먹어. 얌전하다 먹었더니. 와, 여기 수영이 여기 딱해. 한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또 금방 먹어. 근데 지금이 반팔 딱인데? 응. 떡볶이 맛있는데? 안 매워? 응. 근데 하나만. 응. 두꺼운 게 아닐까, 뭐, 디핑이. 어, 그치, 그치. 야, 근데 감튀 찍어 먹어봐. 진짜 맛있어. 케첩보다 훨씬 맛있는데, 언니? 진짜 맛있다. 올림픽인지 월드컵인지. 이거 터질까? 터질 것 같아. 새우가. 사실 피자는 그 전이 더 맛있거든? 맞아. 근데 분위기는 지금 아니 우리가 항상 스타필드까지만 나가니까 이런 느낌인 줄 몰랐는데 스타필드 조금 나오니까 막 불평인 것 같아. 그렇게 대성님 막 이런데 김치 맛있네? 이거 지금 맛있어. 맛있지? 피자가 옛날에 조금 더 맛있겠네. 그치? 진짜 맛있어. 그래도 한 장이긴 했는데 이렇게 잘 보이지 않았어. 그리고 이 정도로 멋있진 않았어. 그리고 저런 산이 없었어. 응, 산이 없어. 이거 훨씬 매워? 응. 어, 이러면서 거의 놀란 것 같아. 근데 주말에 저 밖에까지 다 찰 것 같아. 저 안쪽에도 자리가 있더라니? 저기 뭐지? 응, 응, 아, 진짜? 응.
강릉 갔을 때 마이야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너무 잘 먹어. 점심이라 많아.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이모들 많이 못 시키게. 와 그래? 그러니까 딱 보너스 이렇게 예를 들어 4명이 왔다? 그러면 4인분에 사이드 하나 정도밖에 못 시키게. 아 근데 이만을 달고 살아. 너무 많지 않아? 네. 어, 그래서 뭐 자기 둘이 다 먹어. 살 빠지는 여행인 줄. 근데 해가 길어졌다. 나도 그 생각하고. 있는데 살면 얼마 될까? 편의점 차로 30분. 아 티냐고요. 냉동실을 그치 워크인 냉동실인가? 그 편의점에서 안 쓰는 그걸 만들어야 돼. 냉동 창고를 만들어야 돼. 내가 네 조각 먹을 동안 얘 지금 한 조각 이거 뭐 마저 먹어야 돼 최하랑. 이거 먹어봐야 돼. 맛이 달라지. 응. 후식으로 커피를 시켰습니다. 저기 짠할 거거든요. 네. 하나 둘 셋 짠. 전혀. 저만 뜨하고 둘이 아아 먹는데 미쳤나봐 추운데. 크리마 왜 멈춰 섰어? 어디 갈 건데? 갈 거야? 애들이랑 서울 수업 왔어요. 오늘 연차내가지고. 아구 좋아. 애들은 이미 밤을 줬습니다. 오늘 날씨는 진짜 좋아요. 약간 화났는데? 왜 화가 나? 너 밥 엄청 많이 먹었는데? 그리고 여기 앞에 티토 분식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김밥이랑 떡볶이랑 떡볶이 비주얼이 좋은데요? 뭔가 색깔이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짠! 튀김까지. 아 그리고 이것도 무스비도 샀습니다. 김밥도 꽉 차있다. 생각보다 크기는 소소하네? 응! 엄청 크지 않네? 모양이 너무 이쁘게 생겼다. 아빠 위에 스팸 묻은 것 같은데? 튀김이 뭔가 진짜 엄청 바삭바삭. 아 이건 단호박이야 튀김이? 아 모듬이라 막 이것저것 들어있나봐. 단호박 튀김도 맛있어. 야 튀김이 맛있네. 이 튀김 옷 자체가 맛있어. 그러니까. 야 이거 비주얼 보고 또 맛있을 것 같다. 응. 너네 먹었잖아. 너무 옛날 옛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건 뭔데? 메틀리알. 먹어봐. 소스 평화롭고 좋긴 하다. 지단 라페, 많이 들어. 지단 라페 김밥인가? 어, 막 터진다. 터지는데 왜? 김밥 평범한데 맛있어. 우리가 근데 김밥 좋아하잖아 원래. 이게 제일 맛있어?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어묵이랑 그치? 맛은 있어. 떡볶이 안 매워. 떡볶이를 이제 먹어보네 제일. 아예 안 매워. 국물이 많은 스타일이네. 좋은데? 안 매워서 좋다. 약간 국물 떡볶이 딱 그 초등학교 그런 스타일. 떡도 우리가 좋아하는 약간 밀떡 스타일? 이런 떡볶이에 대한 향수가 다들 있는 거지. 이건 뭐야? 되게 쬐끔한데? 어떤 거 매워 그리고. 조심해. 맵지? 응. 매운 게 있어. 응. 이것도 뭐야? 응! 먹어볼래 언니? 맛있다. 크레미 같은? 와 너무 시원하다. 괜찮은데 여기 맛있는데? 응!
바지 찍은 게 있어, 바지. 의외로 가네, 언니. 여기 떡볶이 맛집이야. 아니야, 떡볶이 솔직히 그지 않았어. 왜냐면 요즘 떡볶이 맛집이라고 하는 데는 다 내 입맛에 안 맞아. 응. 뭔지 알지? 응. 언니가 진짜 좋아하는 떡볶이.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너무 좋아. 난 김밥도 맛있어. 그냥 다 맛있는 것 같은데 언니. 우리가 분식을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 요즘 비둘기들 너무 겁이 없어. 어. 이 정도 우리가 데려온 줄 알 것 같은데? 고추튀김이 있네. 아, 쟤 점점 작아오는데? 응? 어떡해! 진짜 겁이 없네. 아예 금방 생각 1도 안 하네. 아, 며칠 날도 들어있어. 김 딱 드세요. 응, 국밥 먹어. 약간 근데 먹다 보면 치즈 같아. 치즈 같다. 너무 맛있다. 치즈는 부스러기 너무 맛있다. 아니 아직 떡볶이 남았는데 부스러기 먹고 왜 떡볶이 먹어? 여기는 우리가 근데 애견 동반으로 검색해서 나온 데지만 그냥 맛집이다. 애견 동반이든 아니든 맛있네. 이 정도면 아주 훌륭. 그러니까 크리마 냄새 맡고 있어? 초코야가 뭐해? 가려서 안 보이는데? 초코야 뭐해? 너무 웃겨. 등살에 이겨, 못 이겨서 못 먹은 척 하지만 다 먹음. 분수를 틀어놨네요. 확실히 서울숲이 넓긴 넓은 것 같아요. 아 좋다. 크림이랑 초코도 기분 좋아 보이는데요? 우와 언니 여기 봐봐. 여기 분수가 짱인데? 그러게. 다 여기 서 있는 이유가 있네. 그러게. 우와 얘들아 분수 좀 봐. 이제 조금 더 더워지면 이것도 힘들어. 크림이 냄새 맡는다. 좋아? 크림아, 좋아? 초코야, 좋아? 다시 가볼까? 오늘 저녁은 이모 생파. 구독자님이 저는 추천해 주셨는데 영구스 피자에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여기 맛있다고 해주셔가지고. 근데 맛있어 보이네요. 장난 아닌데요 색깔이. 옛날에 다나 우리가 좋아하던 팬피자? 오 약간 그 오고 약간 그치? 그런 느낌 난다. 맛있어 보인다. 얼마 전에 스트로베리 사리에서 망고 케이크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크림라벨에서 사봤습니다. 오늘 이모 생일이어가지고 크림라벨 예약해놨어요. 어떨지. 맛있어 보이는데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모의 생일 축하합니다. 맛있어? 망고가 어. 틀려? 맛있어? 어 이것도 가득 들어있다. 나 크림라벨에서는 처음 사보는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데? 어 얼른 엄마도 잘라줄게. 맛있어 보여. 베이 줄! 나도 먹고 싶다고. 진짜 오랜만에 로운 샤브샤브에 왔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이다.
짜자잔. 1차로 간단스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먹을 건데 나름 있는 거랑 비스무리하게 있는 거로 버니 소스 비스무리한 걸 만들었어요. 맛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기 엄청 차졌네. 들어간다. 뭐야 이거는 언니? 들기름 파스타인데 무슨지가 들어갔대. 진짜 맛있다. 그렇지 알고 가져왔다. 이거 완전 치즈인데? 어. 언니 비빔국수 미쳤어. 아 진짜? 아니 한 입 떠 놓고서는 너무 맛있는데? 아니 먹어보고 맛있으면 더 먹을라 했어. 너무 맛있다. 아니 잡채가 있어? 근데 색깔 네가 좋아하게 해놨어. 여긴 밥이야. 맛있는데 소스? 먹고 맛이 속던 거를 제가 지금 퍼왔거든요. 와 진짜 여기 미쳤어요. 아우 너무 맛있어 언니. 미쳤어. 완전 내 스타일이야. 고기 들어갑니다. 듬뿍 넣을게. 오 말하신 것도 뭔가 제대로 완전 말아 맛이야? 아 국거리인데? 국수 먹으러 가자고. 반했어. 맛은 뭐? 진짜 맛있어. 완전 맛집 수준이야. 있는 것 같은데? 맛있어. 와우. 버글버글. 짭 거니 소스 잘 만든 것 같지 않아? 언니 고기 맛있다. 나도 해야 돼. 내가 줄게 언니. 나 이거 먹고. 왜? 원래 그건 동생이 하는 거야. 짜자잔. 고기. 언니 잡채도 진짜 맛있다. 약간 짭짤해서 좀 네가 좋아하긴 힘들까요? 아니 고기가 엄청 여들여들해요. 진짜 여들여들하네. 입에서 녹아요 녹아. 제 콜이 있어? 어. 냉우동이 있네. 냉우동이 있어? 쑥주도. 언니 거를 좀 덜어놔야겠다. 좀 쉽게. 너무 맛있겠다.
언니 고기가 너무 야돌야돌해. 진짜 맛있어. 아니 근데 생각보다 되게 고퀄인데? 우리 저 옛날에 왔을 때보다 더 맛있는데? 비주얼은 아주 훌륭한데? 아 언니 고퀄이야? 엄청 쫀득쫀득해. 야 완전 건강식이다. 소스 한 방 고기가 지금 몇 겹인지 몰라 나 이거. 아 너무 맛있어. 야채도 먼저 먹어야지. 고기가 고마워 야채보다. 나 근데 소스 이미 거의 다 먹었어. 소스가 이제 너무 물맛이야. 뭔지 알지? 계속 담가 먹으면은. 백목이 버섯. 근데 소고기 국물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생기면서 원래는 없던 그대로도 막 생긴 거야. 마라탕 들어가는 그런 거 거의 똑같이 있어. 막 맛살 막. 너무 좋다. 아 진짜 최고다. 너무 맛있지? 언니가 원했던 맛이야? 아니 이거 와 국물 진해졌다. 아니 면도 종류 엄청 많고 약간 중국 당면처럼 이런 거 종류가 또 여러 개. 제가 먹고 싶은 것들을 다 먹었습니다. 건두부랑 오징어볼이랑 맛살이랑 중국 당면 그리고 죽도 다 먹었어요. 새로운 소스에 한번 먹어볼까? 맛있더라. 아까 고급스러운 맛이야. 그치? 언니 되게 쫄깃쫄깃하다. 맛있어. 아 근데 고기가 약간 기름진 게 있어서 너무 좋다. 너무 맛있어. 죽 가져갔어. 아니 진짜 만들어본 것도 아니야? 그래도 이거는 월남쌈용인데 맛있을 것 같아 가져왔어. 월남쌈이 있어 여기? 만들어 먹으라고. 내 가져온 재료들을. 진짜 마라탕 재료야. 고기 건져 먹어 나. 진짜 맛있어. 고기를 더 많이 넣어서 상대적으로 없어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맛살도 근데 은근 맛있어. 아까 먹어봤어. 오, 야들야들해. 맛있다. 뭔가 색다르지? 이것도 맛살인가? 맛살이다. 보니까 우리도 옛날보다는 뷔페에서 많이 못 먹기 때문에. 맞아. 한시라도 어릴 때 뷔페를 많이 다니면서. 맞아. 저만 우리가 진짜 전성기 중에 갑자기 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지금 벌써 좀 배부르단 말이야. 끊겼어 또. 우리의 전성기가 끊겼다고. 맞아.
인기가요 아니야? 인기가 따라따따 따. 나도 모르게 지금 따라따따따따 이랬어. 따라따따따따. 언니. 헤이야 헤이야 헤이야. 언니가 사랑하는 고기를 가져갔습니다. 고기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소스를 세계적으로 먹고. 근데 진짜 많이 먹었거든 나 소스? 근데 안 들리지? 응. 소스도 진짜 많이 먹었는데. 이 시간을 기다린 보람이 있을 것인지. 미쳤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역시 샤브샤브의 완성은. 아직 이만큼 남았다는 거. 더 먹을 거야. 이걸 다 먹을 수 있을까? 이제 시작이야. 너무 맛있어, 진짜. 오,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어. 오.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보시오. 어떤지. 아니. 아, 진짜. 언제까지 이런 거 시킬 거야? 맛이 있어? 너무 잘 만들었어? 진짜 맛있어. 자, 딱이지. 역시 사과잼이야.